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독거 여성들을 지원한 정책이 나오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독거 여성. 그럼 독거 여성 말고 독거 남성은 없습니까? 아니, 여자분이 뭐 혼자 사는 게 벼슬입니까? 뭐 혼자 사는 게 뭐 대단한 거예요. 혼자 사는 거지, 그냥. 남자 여자나 그냥 혼자 살 수 있는 건데, 누구는 혼자 산다고 돈을 주고, 누구는 혼자 산다고 돈을 안 주고. 근데 웃기게 뭐냐면 왜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복지 예산이 남아도는 그런 나라도 아닌데. 여자분들 중에 이런 거 바라는 분들이 있어. 혹시나 내가 결혼 못하면 나라에서 좀 우리 같은 사람들 좀 봐주지 않을까. 굉장히 옹졸한 생각입니다. 그거 알아야 돼. 여자분들 이런 말 하면 정말 기분 나쁘겠지만요. 좀 세게 제가 시작부터 세게 가겠습니다. 여자분들이 있잖아요. 그 여자들 말씀 역할, 결혼해서 애를 낳는, 그 인구 증가라는 그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럼 나라에서 효용가치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나라에서 뭔가 해주는 것이 없어요. 이제 출산을 못 한다는 건 여자로서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고향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 역할을 못하는 사람을 돈을 지어주고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도와줘서 국가 입장에서 도는 게 뭐가 있어요? 국가의 복지라는 게 그냥 힘든 사람 도와주는 게 복지입니까? 복지예요? 아닙니다. 복지를 이제 예산을 쓰고 그게 선순환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건 선순환이 안 돼요. 그냥 돈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분들 아셔야 돼. 저런 거 있잖아요. 복지 예산 같은 거, 뭐 독거 여성 같은 거 지원받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여자분들 이미지 정말 나빠집니다. 혼자 산 여자분들 이미지가 떡락을 해요. 괜히 멀쩡하게 살고 있는 여자분들도 같이 낮아지게 된 겁니다. 진짜로. 스스로 자신들 이미지를 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생존이 더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독거 여성 지원하면요, 모든 여자가 다 찬성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나이 먹고 혼자 사는데 경제적 힘든 분들, 그분들만 찬성을 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싫어할 거예요. 같은 여자라고 편들어 주는 거 아닙니다. 일단 결혼한 여자분들 이거 싫어할 겁니다. 그리고 젊은 아직 나이 먹지 않은 그런 분들 싫어합니다. 왜냐, 이분들 때문에 돈이 나가니까. 그리고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 이런 독거 여성 지원하는 게 안 좋은 게 뭐냐면요, 이걸 지원받으면 이분들 일자리를 안 써줍니다. 사회에서 고립돼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사람 뽑을 때 이 사람이 지원받는 사람인지 안 받는 사람인지 철저하게 따질 거야. 따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뭐 막 만약 지원받는다, 죄송한데 여기서 이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에 돈 지원받는 사람 안 써줍니다. 이러면 어떡할까요? 이런 거 생각 안 합니까? 아니, 혼자 살면 누구나 다 자급자족 해야 돼요. 뭐 남자는 쉽습니까? 남자는 쉬워요? 남자도 돈 없는 사람도 많거든? 남자도 빈곤이 높아요. 여자만 높은 게 아니야. 그 여자분들 있잖아요. 나이 먹고 힘들어진 건 본인 탓입니다. 사회 탓이 아니고 남자 탓이 아니에요. 본인들이 힘든 일 안 하고 이것저것 많이 가리고 재고 따지고 하니까 나이 먹어서 돈이 없는 거잖아요. 나이 먹고 돈이 없는 건 본인 반성해야 돼. 그리고 이제 와서 여자 되고 받겠다? 포기하셔야 됩니다. 일해야 됩니다. 책상에서 앉아서 사니 못하면 나가서 무거운 거 드는 일이라도 해야 돼. 여자서 못하겠다? 핑계입니다. 하셔야 됩니다. 살려면 해야 돼. 가리면 안 돼요. 근데 나는 지금도 보면 여자분들 나이가 찼는데, 형편이 어려운데 일자리 가진 사람도 많이 있거든. 아직 매운 맛을 못 본 거예요.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여자분들이 무거운 거 들고 연장도가 합니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유럽에서도 나이 많은 여자는 남자 입장에, 사회 입장에서 여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똑같은 인간이야, 인간. 똑같은 인간이면 똑같이 일을 해야 돼요. 여자라고 해서 편한 일자리,
조리 자리 가는 게 아니라.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구조가 역피라미드라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하는 노령층이 많아서 가만 놔둬도 노동 인구가 떠받치기 힘든데, 한국인자 실업자를 먹여 살리는 거 불가능하죠. 한국인자 30대 중반, 중후반 머릿수가 영향력 없어요. 일단 표대군에도 노령층의 수가 많아서 정치인들 의식 안할 수가 없어요. 저만 한 순간 노령층과 젊은층들에게 지층포화받을 겁니다. 좋은 얘기인데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뭐냐?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파워가 점점 세집니다. 노인인구 파워가 굉장히 세져요. 우리나라는 노인이 주류가 돼요. 비주류가 아니라 완전 주류가 돼. 그만큼 노인인구 많아져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안 죽잖아요. 오래 살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장수로 알아준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의료 서비스 좋잖아요. 건강에 관심이 많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의학기술 잘 발달돼 있고 건강검진 많이 하고, 그리고 장수에 대해서 지식도 많이 있고 운동도 많이 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일본 다음으로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가 아니라 뭐 120시대란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몸 관리 못하는지 아닌 이상은 오래 산다는 거야. 그러면 노인들은 정말 많아져요. 정말 정말 많아집니다. 나중에 가잖아. 우리가 노인 되잖아. 80세 돼도 늙었다는 얘기 못할 걸? 아, 청춘이네. 80 넘어서 노인정 가잖아요. 나이 몇 살이요? 저 이제 80 됐습니다. 에헤이, 80 가지고 무슨. 형씨 젊으니까 여기 오지 마소.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진짜로. 지금도 여러분 노인정 가면 70세 안 되면 안 받아줘요, 여러분, 진짜로. 아파트 노인정 가면. 지금 보면 나이대가 아닌 이제 한 70대 초중반도 굉장히 정정하세요. 공 같은 거 굉장히 정정하다. 옛날에는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였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60세 중후반만 돼도. 근데 지금은 70대 넘어가신 분들 굉장히 정정해요. 팔팔하단 말이에요, 이게. 공 같은 분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 말 보면 허리 운동하고 있다거나, 그 지압 운동하고 있다거나. 나이대 꽤 많아, 여러분들. 나이대가. 그래서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면 이게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선거에서 엄청난 파워를 가집니다. 사실 여자분들보다 더 무서운 게, 그냥 정치 얘기 간단하게 하자면 노인들, 노인들. 그거 아십니까? 앞으로 정치에서 살아남을 노인들 잡아야 돼요. 젊은 사람보다 노인을 더 잡으려고 해야 돼. 왜냐면 노인들은요, 선거 투표율이 가장 높습니다. 웬만한 투표를 다 해요. 비가 오건 눈이 오건 다 합니다. 진짜 농촌 같은 데 가보면 다 해요, 진짜. 제 아는 지인이 그 군단위 지역에서 이제 공무원 하는데, 그분이 이제 선거 지원 업무를 했어요. 진짜 어르신들 다 온다고 해. 젊은 사람도 안 오는데 어르신들 다 와. 100세 가까이 되는 분도 와요, 진짜로 투표하겠다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와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투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투표를 반도 안 합니다, 진짜로. 총선 봤잖아요. 반도 안 하는데 어르신들은 정말 많이 합니다. 웬만하면 다 합니다. 그리고 선거 가기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들이 많아진다는 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분들이 막강한 이제 선거에서 나라 제도에서 이제 쥐라피라고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는 직선제 아니에요, 직선제. 직접 투표. 투표로 이 나라의 권력 지지층이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노인들이 가장 많은 지분을 확보하고 있어. 근데 생각해 보세요. 노인들 복지를 챙겨주지 어떻게 지금 이제 독거 여성들 챙겨줄 수 있냐 말이야. 독거 여성도 어르신이면 괜찮아요. 어르신들. 어르신들 독거하신 할머니면 괜찮은데, 아직 팔팔한 30대, 40대 여자분들 챙겨주겠다고 하면 노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노인들 어떻게 돼요? 어떤 생각 가지겠어요? 아니, 저 친구들 밖에 나가 충분히 일할 수 있겠는데 왜 일을 안 하는 거야? 우리는 일하고 싶어도 뽑아주지도 않는데 여자가 벼슬이야?
내 자식이었으면 진짜 몽둥이 두고 찾아갔다.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요? 그거 아셔야 돼. 이건 이런 걸 지원하고 이걸 제도적으로 있잖아요. 해달라고 조르는 순간 굉장히 사회적 지위가 낮아집니다. 사회적 지위가 낮아져요. 여자분들이 그걸 몰라. 여자분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원래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뭔가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반드시 있어요. 무조건 좋은 건 없어. 이걸 빨리 알아야 돼. 그러니까 뭔가 제도적으로 좋은 게 있으면 부작용이 무조건 있어요. 뭔가 안 좋은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좋은 것도 없고 무조건 좋은 것도 없어요. 이 제도라는 게 그렇습니다. 법이라는 게 그래요. 뭔가 좋은 게 있으면 안 좋은 게 있어요. 그 안 좋은 것도 시간 지나면 좋은 게 있어요. 그게 제도입니다. 정상적 만들어도 그래. 근데 여자들이 얘기하는 건 비정상적이에요. 여자분들은 그런 걸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수예요. 받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여자들이 뭔가 비정상으로 이제 제도적으로 받았던 건 다 비정상이잖아. 근데 자신들이 이게 비정상 생각을 안 해. 생각을 안 한다니까. 받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받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넌센스하죠. 비정상적으로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게 익숙한 거야, 이게. 여자는 그래도 돼. 우리는 그래도 괜찮아. 그렇게 받아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거야. 근데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거야. 자기들 빼고 다 뭐라 하는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 하나 받는 순간 부작용이 엄청 심해져요. 이거 좋다고 받는 순간 사회적인 시선이 달라집니다. 진짜로. 이거 한번 프레임 씌우잖아요. 안 바뀌어요, 이게. 그래서 나라의 돈 같은 거 함부로 받으면 안 됩니다. 웬만하면 내가 안 받으려고 해야 돼요. 나라의 복지 같은 거는요. 여러분, 나라에 돈 준다고 좋아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웬만하면 내가 일해서 내가 번 돈으로 살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젊은 친구들 보면 나라에서 뭐 지원금 같은 거 나오면 이제 공짜 돈을 좋아하는데 그 굉장히 생각이 없는 거야. 자기네들이 이제 밖에 나가 돈 벌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손해라는 생각을 안 가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 돈이 나왔는지도 모르는 거고. 웬만하면 정상적으로 살아야 되고 힘들어도 내 능력대로 살아야 됩니다. 남자나 여자나. 그래서 웬만하면 저런 생각 하지 마세요. 여자분들도. 아시겠죠? 여자도 이제 일해야 돼. 좋든 싫든 간에. 혼자 살겠다 마음먹어서 일해야 돼요. 여자라고 봐주는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